야, 약간 그런 건데. 약 1km와 시속 100km 단속 구간입니다. 보통 이제 이 영어 같은 거를 한다는 자영업을 한다는 그냥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예. 자기 행동 자체가 완전 제약이 됐잖아. 아하. 그렇다고서 뭐 방해를 하니까 뭐 사람들도 뭐 피하라고 할 수도 없는 얘기. 막말잖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걸려서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재성 쓰면 걸리는 거 어떻게 보면. 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식당에서 이렇게 딱 그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술이나 뭔가 거시기를 먹었었어. 네. 근데 약 1km와 시속 100km 단속 구간입니다. 먹었는데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아, 두 명만 빼놓고 나머지 다섯 명 다 걸린 거예요. 아. 괜히 안 발견돼갖고. 근데 나는 두 번인가 그랬단 말이야? 또 한 번은? 가득이요. 한 53리터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예, 가득 넣으면. 가득 예, 가득. 한 53리터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최대한. 예. 55리터 넣으면 더 좋고요. 예. 아, 이거 셀프로 잘 넣어주시네요. 여기는 또. 아, 셀프인데 넣어준다고? 예, 아주 그냥 친절하시네, 여기. 아이고, 아이고, 예, 예, 아니요. 지금 예, 예 이제 진포에서요. 진포. 예. 아까 인천에서 놀다가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네? 아 여기가 좀 저렴하죠. 대전보다는 좀 저렴하죠. 그럼요. 여기가 바닷가가 더 저렴하더라고. 인천 쪽이 제일 싼 것 같아요. 여기가 아마 그 인천이 좀 싸고 평택 있죠? 바닷가 쪽으로. 거기가 그게 있나봐요. 그, 저기 뭐지? 그, 이렇게. 뭐야? 그, 이렇게. 물류, 그 있잖아요. 정제, 저장소가 거기 있나봐요. 저기 해갖고, 거기 평택, 거기 뭐, 거기다 송악 쪽으로 가면 그쪽은 싸더라고. 한, 진짜 100원 이상 싸더라고. 예.
아, 고그 저도 2,000원 넘죠? 아, 근데 고급류를 넣으면 연비가 한 2km 정도가 더 올라가더라고요. 리터당 한 2km. 근데 훨씬 더 차 소리가 그 옥탄 그게 많이 들어서 그런가. 그 저도 그 저기